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? 죄송합니다.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?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왜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신 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. 죄송합니다. N번방 사건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이후에 범행이 더욱 집중됐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? 그 이후에 범행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?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?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만 있으세요? 가처분 신청을 왜 하신 거예요?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했어요.